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믿든 마모, 믿고 듣는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담당하고 있는 문별입니다. 이번에 데뷔 9년 8개월 만에 무려 12곡이 담긴 첫 솔로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악과 퍼포먼스뿐 아니라 전반적인 앨범 콘텐츠 구성에도 직접 아이디어를 내며 참여한 문별. 자, 뮤즈 그 자체인 문별 씨와 오늘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카메라 보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 문별입니다. 아니, 항상 마마무 네. 안녕하세요 하다가 네. 이제 혼자서 이렇게 저하고도 인사를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아무래도 그렇네요. 네. 그 네. 느낌이 확 오네요 지금. 그렇죠. 항상 이제 저희가 음가를 넣어서 인사를 그쵸? 드렸던 때인데 항상 그렇죠. 10년간 그렇게 들었잖아요 제가. 그렇죠. 아니 지난번에도 소솔로가 있긴 있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정규. 그렇죠. 요즘에요 네. 음악 생활 막 오래 해도 정규 앨범 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첫 정규 앨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15일 기준이었나? 예, 선주문 10만 장이 이미 야.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거 딱 선주문 10만 네. 장이라는 건 사실 그냥 믿고 바로 구매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거잖아요. 너무 고맙게도 저희 또 무무들이 또 솔로를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파워를 보여주시지 않나. 아, 다 무무들이 해주신 네. 겁니다. 무무들 감사드려요. 네. 예. 아 그래서 항상 여러 명이 오다가 아니면 또 우리 네. 이제 솔라 씨하고 그렇죠. 뭐 아, 유닛으로 그쵸, 또 맞아요. 이제 오고 뭐 하다가 이제 혼자 오니까 네. 요즘에 이제 조금 마음이 어때요? 외로운 마음이 살짝 들어요? 아니면은 혼자 하는 게 또 편한 점도 있으니까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 제가 그래도 작년까지 이제 쭉 예. 뭐 마마무로서도 보여드리고 유닛으로서도 보여드렸어서 예. 지금은 또 혼자 보여드리니까 예. 조금 더 편한 부분도 있고 새롭죠 좀. 예. 예. 또 왜냐면 제가 혼자 결정만 하면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때는 예. 여러 명 결정을 또 네. 예. 다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되는 예.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에선 편한데 예. 아무래도 이 많은 일정들을 또 혼자 하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아, 그렇죠.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 방송을 시작하면 네. 많이 외롭대요. 아... 왜냐면 그 이제 무대에 올라가잖아요. 네. 마지막에 다. 그쵸. 근데 항상 네 명이 올라가다가. 네. 아 맞아요. 그 굉장히 외롭다 하더라고요. 엔딩 때. 네, 엔딩 때. 네 명이 사실 서 있으면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 뭐 사실 순위와 상관없이. 그쵸 그쵸. 네, 혼자 덜렁 올라가면 1위 후보가 돼도 떨려, 안 돼도 떨려.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은 또 팀으로 있으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네. 솔로 가수분들을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아 저랑 같이 있어요라고 네. 얘기할 것 그래도 같아요. 그래도 문별 씨는 그 오디오쇼 그 호스트를 좀 오래 하셔가지고 네. 많은 후배들과 또 동료들과 조금 그래도 친분이 있어서 네. 훨씬 더 덜 외로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같이 또 챙겨주시기도 네. 해서 근데 이번에 또 또 네. 아는 분들이 계실지 아. 또 많은 또 후배분들이 네. 또 데뷔를 또 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궁금해집니다. 네. 아, 제 음악방송 파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문별 씨가 주인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92년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동갑내기 가수들은 누가 있는지 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데뷔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나와 동갑내기 가수들 누가 있는지 아마 네. 친한 분들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2002년에는 어떤 음악이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오. 이어드릴게요. 먼저 2002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하나만 주고
오랜만에 이거 듣네요. 반갑네요. 어, 춤 기억나죠? 가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권투글러브 끼고 예, 귀엽게 춤추던 B씨가 떠오릅니다. 예, 월드스타 B 안녕이란 말 대신 2002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안녕이란 말 대신이란 곡입니다. 이제 네. 안녕이란 말 대신 이 곡은 나쁜 남자가 이제 타이틀곡이고 이제 후속곡이었어요. 두 곡 다 다 이제 사랑을 받았죠. 오히려 후속곡이 더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죠. 네네. 예전에는 사실 후속곡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때는 예, 2002년에는 요즘에는 사실 더블 타이틀이 그쵸. 그런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문별 씨도 사실상 이번에 더블 타이틀인 거죠. 맞아요. 처음인 예. 것 같아요. 더블 예. 타이틀은. 그러니까 어때요? 네. 처음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규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곡들이 많은 거예요. 제 자식들 같이. 네, 그렇죠. 너무 보물 드리니까. 네. 그래서 아, 다 솔직히 12곡을 타이틀로 하고 싶을 정도로 네. 그만큼 준비를 했는데 네. 이번 2 타이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근데 자신감이 넘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선공개를 Think About You로 결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Think About은 그 듣자마자 네.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따라 부르실 수도 있고 네. 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냥 바로 결정했어요? 네. 선공개는 이 곡이다? 네, 원래는 네. 막 선공개곡이다 뭐 더블 타이틀이다 이런 게 없었는데 네. 듣자마자 저는 더블 타이틀을 하고 싶고 성공개곡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12곡 자체가 다 좋습니다. 곡이 사실은 이제 문별씨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어떤 음악의 색깔이 있는데 그걸 많이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이거는 얘기 안 하면 문별인지 모르겠는데 라는 곡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맞아요. 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네. 다채롭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곡은 이제 뮤직비디오 예, 촬영할 때 네. 어때 촬영할 때도 신났어요? 아니면 힘들었어요? 일단 너무 신났어요. 아, 그대로 당겼더라고요. 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뮤직비디오 찍을 때까지 예.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게 또 보는 분들도 나타나죠. 같이, 예. 그걸 느끼셨어요. 네. 행복해 보이더라. 맞아요.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다행입니다. 왜냐면 네. 이제 뮤직비디오가 신나 보여도 실제로 촬영 현장은 또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네. 근데 진짜 찐으로 그럼 즐기셨네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 선공개 곡입니다. 이 곡도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ink About. B씨가 네. 시즌 B시즌 호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별씨도 네. 나는 문별이다. 맞습니다. 문별이다. 문별이다. 네. 네. 그렇게 특별하게 좀 지은 문별이다. 이렇게 딱 타이틀을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 중에 네. 너튜브를 먼저 한 솔라 언니가 솔라시도. 네. 네, 솔라시도라고 네. 본인 이름을 했죠. 넣어서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보탬이 된 것 같아요. 네네. 보고 자란 약간 이런. 그렇죠. 그래서 아,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네. 아, 그냥 이름 저도 쓰고 싶은데 뭔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뭐 문별 특별해 특별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네. 아, 뮤즈 문별이에요. 네, 문별 뮤즈. 네, 근데 뭔가 쉬었으면 좋겠어서 네. 그냥 제 원래 본명 문별이까지 네. 하고 그렇죠. 아, 그냥 문별이다. 그래. 이렇게 하게. 아, 저 이제 솔라시도의 이은. 네. 예, 그런 느낌이군요. 그쵸. 문별이다. 네. 예, 여러분 문별이다도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예,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1992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네,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그룹이죠. 펜타곤의 맏형 진호가 1992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펜타곤 하면 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곡입니다. 빛나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 진호 씨가 92년생이고 우리 진호 씨하고 후이 씨하고 네. 오늘 3월에 팬콘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정말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문별 씨도 네. 9년 8개월 만에 첫 정규가 이제 우리 모모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혹시라도 단독 콘서트 사실 또 이제 저희가 또 너무 소망하는 일인데 네. 혹시라도 계획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미니 콘서트 예. 이런 것들은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게 모든 가수의 꿈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쉽지가 않아요. 네. 그 꿈을 이루기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예. 또 소원이라 해주시니까 네.
기대를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네. 이게 단독 콘서트를 이제 머리로만 항상 꿈꿔오던 그쵸. 일이라서 항상 네. 보면은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마무 단체 콘서트 할 때랑 그죠? 네.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가 될까요? 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구나. 개인 무대를 준비할 때 네. 이제 누가 뭐 솔라 언니가 무대를 하고 그렇죠. 제가 쉴 수도 예, 있는데 예. 이제 제가 쉴 틈 없이 달려야 되는 게 좀 다른 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헤어 메이크업 이제 교체하는 시간도 좀 더 타이트할 수도 있겠고 그쵸. 영상을 좀 많이 찍어주세요 문별 씨. 아 연기도 잘하잖아요.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예,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펜타곤의 막내 우서 씨가 지금 라디오 DJ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문별 씨도 꽤 오랫동안 네. 오디오쇼 호스트를 했잖아요.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저 그때 정말 너무 즐겨봤거든요. 많은 아이돌들과 문별 씨의 만남. 저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네. 그때 이제 해보니까 네. 제 마음도 좀 알겠죠. 네. 너무나도. 저는 뭐 그에 비해서 되게 조금이긴 하지만 예, 예. 정말 근데 뭐. 진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다 많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챙겨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저도 그걸 예. 되게 많이 감명 깊게 들어서 저도 예.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들 나오고 예. 뭐 음악 듣고 할 때 네. 미리 예. 들어도 보고 뮤직비디오도 보고 그치. 이름도 한 번씩 꼭 보려고 하고 그렇죠. 예. 그 노력이 저도 진짜 많이 또 선배님을 보고 배웠어요. 아 그랬군요. 아, 뭐 네.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 애정이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느껴져가지고 아.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후배들하고 나중에 또 콜라보도 할 수 있고 선배들하고도 네. 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도 영상은 살아있습니다. 뭐 보려면 네. 보실 수 있는데 문별 씨의 활약이 돋보이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또 기회가 되면은 네. 저는 꼭 다시 하고 싶어요? 어디든 네. 네, 가서 하고 싶어요. DJ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너무 이제 좋은 그 직업이라서 네. 문별 씨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뮤즈한테 참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 21세기 뮤즈 강림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문별이고요. 또 라디오 DJ 또 네. 또 많은 곳에서 제작을 하니까 SBS에서 네. 해주면 제일 좋지만 네.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연락 기다립니다. 예. 계속해서 2002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아 이때군요 이 곡이 그렇죠 네. 추억의 명곡입니다. 부르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곡 예, 체리필터 낭만고양이 2002년 노래 6위를 차지했습니다. 깊은 바다 자유롭게 날던 내가 한없이 밑으로만 가라. 낭만고양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2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네 사랑스러움을 의인한 그룹 러블리즈. 러블리즈의 영원한 리더 베이비 소울이 1992년생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아, 이 베이비 소울, 예, 러블리즈의 맏언니이자 리더이자 이분 진짜 네.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베이비 소울. 맞아요. 예. 좋은 분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다 이제 이끌고 가려면 언니의 이 무게 어깨가 책임감과 책임감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베이비 네. 소울. 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마마무도 이제 거의 10년. 그쵸? 예. 네. 아니, 어떻게 지금 솔라 언니 생각하면 네. 이제 10년쯤 지났으니까 이 언니 참 우리 끌고 오느라고 솔라 언니 힘들었겠다 싶은 적이 있어요? 아 그건 항상 매 순간 항상,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저희도 나머지 친구들도 예. 다 각자의 세계 또 강한 예. 친구들이다 보니까 예. 의견도 있고 그 의견을 모아서 이제 회사에 언니가 전달을 하는 예.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앨범 듣고 솔라 씨는 어떤 이야기 해줬어요? 뭐 녹음 과정이나 이럴 때 일단 솔라 언니를 제일 먼저 들려줬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같이 아무래도 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들려주고
여러 이제 타이틀 후보도 있었어요. 근데 네. 언니가 딱 이 곡을 찝더라고요. 터치 앤 무빈이랑 이제 성공개 곡을 네. 네. 찝어서 아 이거는 네가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맞아 멋있어. 네. 너무 힙하고 멋있어요. 네. 그리고 보컬 레슨도 해줬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렇구나. 예. 제가 이제 고음이 있는데 아 예. 이걸 좀 쉽게 내고 싶다 했더니 예. 바로 해주더라고. 저의 가까이 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 왜냐면 제가 이제 자작곡도 다 들어봤잖아요. 문별 씨가 만든. 근데 네. 거기서 이게 아 근데 보컬 파트가 혼자서 네. 이게 부담이 충분히 될 수 있었겠다 싶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곡수도 워낙 많고 네. 결국은 보컬 티칭을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이제 멤버들이 또 다양한 장르를 하다 보니까 저도 듣고 보고 이런 거에 그쵸. 되게 많은 걸 배웠던 것 네. 같아요. 10년 동안 계속 그쵸. 배우다 이제 결국은 본인 거로 만들어서 이번 앨범에 그쵸.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자작곡 꼭 한번 들어주세요. 뭐 우리 무무들 다 듣겠지만 예, 타이틀곡 네. 외에도 정말 너무 값진 곡이라서 너무 보컬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우리 솔라 씨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언니 사랑해 한번 해줘요. 언니 사랑해. 아, 뭔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근데 이제 보컬 레슨 돼서 어쨌든 도움을 그쵸. 받았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솔라 씨 그리고 챌린지도 했잖아요. 맞아요. 일단 항상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같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 의지도 되고 요즘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일을 정리를 했었어야 됐을 때 난 언니랑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언니 없었으면 나 혼자 이런 것들을 정리 회사에 전달도 하고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그거, 들더라고. 버거워요. 그거 진짜. 감사합니다. 하트했어요. 솔라 씨 하트했습니다. 예. 그게 사실 네. 10년 전부터 쭉 하던 사람은 그걸 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하려면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솔라 씨랑 붙어 계세요. 네. 서로 성향이 그래서 잘 맞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유닛도 너무 좋고. 맞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2002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레전드 남성 듀오 Fly to the Sky, Sea of Love가 2002년 노래 5위를 차지했습니다. 'Fly to the Sky, Sea of Love'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여름 청량한 곡 하면 또 이 곡이 빠지질 않아요. 그쵸. 예, 근데 이번 앨범의 Memories 네. 제가 듣고 네. 저 최애곡이에요. 아 진짜요? 너무 청량하고 저는 원래 좀 그런 느낌 좋아하잖아요. 예. 네. 근데 원위랑 같이 약간 밴드랑 해서 네. 뭐 어떻게 작업을 하시게 된 건지 일단 곡을 만들었을 때 네. 제가 청량 밴드를 하고 싶어서 네. 작곡가님께 부탁을 해서 네, 네. 곡을 만들었는데 이게 밴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 악기 소리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밴드 그룹 원이 예. 친구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죠. 그렇죠. 악기 회사가 같았구나. 예. 예, 맞아요. 악기 연주를 예. 또 해줄 수 있냐 해서 바로 흥미를 예. 또 해주어서 지금 완전 그냥 이 노래 제 최애예요. 그러니까 네. 아, 이거 너무 신나고 막 네. 너무 좋죠. 그 벅참이 느껴지는. 예, 맞아. 그 약간 전 그런 벅참 때문에 항상 네. 예, 음악을 듣는데 네. 나중에 어머 이거 원이 그 밴드가 굉장히 탐날 음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악기 연주하고 나서 저한테 예. 누나 이 노래 너무 좋아서 저희가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좀 왜냐면 곡이 많으니까 문별 씨는 아니 나중에 그래서 또 탐을 내면 네. 또 이제 원이 앨범에도 예, 네. 언젠가 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라이브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연에 그쵸. 문별 씨 또 단독 공연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도와준다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거 친구들이랑. 진짜 라이브로 만약에 들으면 콘서트에서 네. 진짜 정말 그쵸. 최고일 것 같아요. 제가 원희 친구들을 보고 소름. 나도 밴드의 네. 결성을 하고 싶다 네. 할 정도로 너무 감동을 받는 팀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같이 무대를 꾸미고 싶습니다. 네, 진짜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Memories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너무 좋고요. 네. 브라이언 씨가 지금 청소 그 광으로 네. 제 2의 전성기를 맡고 있습니다. 네. 문별 씨는 어떻게 뭐 좀 깨끗한 편이에요? 아니면 좀 정리 좀 필요합니까? 저는 제가 사용하는 공간과 저한테는 되게 청결한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뭔가 짐 정리는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항상 쌓여 있죠. 뭐 네. 가지 들어가면 딱 그 예. 방이 있어요. 짐을 넣어놓는 방. 맞아. 그 정리는 시간 있을 때 해야 되는 네. 거죠. 한꺼번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공간에서는 좀 깨끗하게 있고, 네. 좀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쌓여가는 짐은 날 잡아서 정리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1992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아쉬워 넌
음색 하나로 사람들의 달팽이관을 홀린 뮤지션 크러쉬가 1992년생 가수 5위를 차지했어요. 크러쉬 미워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미워 미워 이것만 반복되는데도 너무 좋아요. 참 예, 그 네. 마력이 있습니다. 크러쉬 씨의 그 음색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많이 커버하셨잖아요. 네. 문별 씨가 예, 명곡들도 많이 커버해 주셨고 좀 네. 잘했습니다. 예, 문별 씨 너무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네. 또 좋아하는 또 목소리 또 음악 장, 이런 걸 가지고 계셔서 네. 저도 많이 듣고 배우는 것 같아요. 네네. 네. 크러쉬가 쉬라는 곡이 이제 또 팬들을 생각하면서 쓴 곡인데 네. 이번에 자작곡 Like a Fool이 네. 이제 문별 씨가 네. 그죠? 이 곡도 이제 팬들을 생각하면서 아. 쓴 곡이라고 어때요? 팬송은 아닌데 네. 이제 이 노래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써야 네. 되는 주제였어요. 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무 네. 팬분들이기도 하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썼어요. 제가 무무들한테 오늘 너 뭐해? 누구랑 있어? 뭐하는 이런 걸 제가 자주 물어서 네. 그걸 이제 가사에 한번 녹여봤습니다. 어떻게 작업할 때는 금방금방 쭉쭉쭉 써졌어요? 아니면 조금 오래 걸렸습니까? 이거는 이제 작곡이랑 가사가 한 번에 같이 그냥 써졌던 것 같아요. 수월하게 네. 작업이 됐네요. 네, 이 노래는 되게 너무 좋았어서 금방 쓸 수 있었어요.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릴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연기가요 탑10 문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뮤즈 강님 네, 예. 문별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방송 끝난 뒤에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문별 러브게임 혹은 문별 박소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2002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I Pray For You' 국내 최장수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빛나는 신화입니다. 2002년 노래 4위를 차지했습니다. 'I Pray For You'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2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2PM을 잇는 짐승돌, 몬스타엑스, 어른 섹시미가 넘치는 셔누가 1992년생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목 너무 어려워요. 드라마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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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문별 씨 한번 해주세요. 드라마 라마 오 드라마 라마 어렵네요. 드라마 라마 오 어렵네요. 아 래퍼도 안 되네. 아, 그럼 내가 잘하는 어렵네. 거네. 내가 잘하는 거네요. 너무 잘하신데요. 드라마 라마 라마 아, 이게 어려워. 예, 여러분 몬스타엑스 드라마 라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몬스타엑스는 뭐 포토북 전시회도 네. 하고 콜라보 팝업 전시회도 하고 뭐 팬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이런 전시회가 있었어요. 네. 문별 씨도 이번에 네. 첫 솔로 정규 앨범을 기념하면서 네. 그렇죠. 이거 약간 전시회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전시회예요. 네, 네, 네. 아니, 준비 과정은 어떠셨는지. 일단 이 정규를 준비하면서 정말 모든 걸 이갈고 나왔기 네. 때문에 또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고 이번 뮤즈가 9명이 등장해서 예. 또 사진을 또 보여드리고 저의 포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전시회를 또 준비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거나 힘든 점도 있었을 거잖아요. 새로운 그쵸. 좀 도전이라. 그렇죠.
근데 힘들었는데 이게 힘든 게 없더라고요. 신나서 뭔가 신나서 아. 힘들어도 그래 뭐 더 잘 되려고 그러나 보지 이제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밌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제 너무 진짜 에너지 넘치게 준비를 하셨네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에너지 넘쳐서 예, 예. 어, 여러분 뭐 이런 느낌들을 다 이제 앨범에 고스란히 여러 가지 네. 형태로 담았으니까 그런 신남을 좀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션우 씨가 이제 먹는 거에 진심이어가지고 팬들한테 먹는 것도 많이 추천해주고 뭐 양꼬치 먹는 영상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혹시 문별 씨는 대식가 쪽 소식가 쪽 하면 저는 중식가. 아 중간 정도. 사실 막 둘 중에 고르면 소식자에 조금 가깝죠. 가깝긴 한데 맞아요. 뭔가. 저는 그래도 먹는 거를 하나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1인분 정량은 먹는다? 네. 아, 그래요? 네. 확실해요? 네, 당연합니다. 아, 정량 먹는다? 아니,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대식가는 아닌데 네. 뭔가 그래도 먹는 거에 있어서 입이 막 많이 먹진 않지만 진짜 다양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1인분은 나는 클리어 할 수 있다. 아, 당연히 밥 한 공기와 이제 어. 다 할 수 있다. 아, 할 수 있다. 네. 예, 요즘에 혹시 꽂힌 음식 있어요? 뭐 주문해 먹었던 것 중에. 아. 요즘이라기보단 전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예. 라면에 김치. 라면의 종류가 많잖아요. 약간 매콤한 것도 있고 뭐 네. 참깨 들어간 것도 있고 뭐 어떤 특정한 라면 뭐 있어요. 그 약간 그 무 파 뭐 이런 라면도 아. 있고 뭐 그 땀이 많이 나서 아,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 라면 좋아하세요? 네. 아 열이 나는. 열이 나는. 아 그럼 나중에 그 문별 씨가 광고 한번 하셔야 되겠네. 왜냐면 오랜 네. 시간 동안 라면을 좋아하시니까. 진짜 라면은 꾸준히 네. 좋아하고 근데 그쵸? 라면보다 김치를 더 많이 좋아하는 예, 것 같아요. 예. 꼭 김치가 있어야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라면에 김치는 보통 아. 이제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라면과 김치를 추천하는. 네. 예. 아 벌써 지금 먹고 싶네요. 아,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라면은 한 봉지 하면은 클리어? 당연하죠. 그, 거의 밥은 말아요? 아, 밥 안 말아요. 아, 그러니까 중식가 맞네. 아, 그래서 딱 중. 그렇죠. 네. 예, 밥을 좀 말아줘야지 또 대식가 쪽으로 네. 갈 수 있는데 밥까지는 안 되고. 예, 네. 예, 한 개 정도는 드실 수 있는. 그렇죠. 어, 라면 예 광고 나중에 우리 문별 씨 앞으로 연락 오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2002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It's gonna be another day. 2002년은 월드컵뿐만 아니라 장나라 신드롬도 일어났습니다. 최강 동안 장나라 Sweet Dream이 2002년 노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윗드림 흐르고 와. 있습니다. 장나라 씨는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네. 예, 하물며 또 재밌어 사람이. 아, 요즘 또 드라마. 예, 맞아요. 네. 아니 연기를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잘하니까 네. 연기를. 네. 예, 스윗드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장나라 씨가 드라마 이제 끝나고 하면 캠핑 다니면서 휴식을 취하곤 한대요. 예, 아 진짜요? 그렇게 밝혔는데 문별 씨도 캠핑에 진심이잖아요. 네. 예. 장비 다 있어요. 요즘에도 또 그렇게 장비 아직도 아, 예, 욕심을 네. 못 버리고. 못 버리고 있어요. 아, 그럼 뭐 혹시 좀 탐나는 장비 뭐 있습니까? 마음에 넣어놓은 장비. 사실은 예. 원래 제가 감성 캠핑러는 예. 아니었거든요. 예. 그냥 현실적으로 다니는 캠핑러였는데 예. 다시 감성 캠핑에 약간 조명 아, 이런 어머. 것부터 시작해서 의자 예. 색깔도 맞추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캠핑용품이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사실 비싸요. 텐트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뭐 명품 가방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엄청 비싸더라고요. 캠핑용품이. 맞아요. 아 그래서 사실 돈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전부 그리로 거기에, 네. 근데 중요한 건 요즘 또 이것도 준비하느라고 예. 캠핑을 못 가서 예. 너무 아쉬워요. 아, 마음이. 네. 근데 12곡 준비하는 동안에 분명 캠핑에서 얻은 에너지로 만든 곡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네. 받았던 에너지인가 봐요. 아. 네. 아. 그 이번에 그래도 쭉 이게 준비한 지 좀 오래돼서 예. 한 1년 정도 정규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에 그 좋았던 기분을 담은 거는 많이 있는 것 아, 같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캠핑하면서 얻은 에너지를 또 다음 앨범이나 콘서트에 그렇죠. 또 넣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장나라 선배님과 캠핑을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 영상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장나라씨 아니 진짜 진짜 캠핑 예, 오신다고 예, 예. 선배님 나라 선배님 진짜 언제 한번 같이 캠핑 가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장나라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부탁드립니다. 예, 장나라씨하고 아니 사람이 또 재밌어 장나라씨가. 아, 예, 재밌어요. 예, 추천입니다. 예, 이 멤버 아니 효정씨하고 네. 슬기씨하고도 같이 네. 좀 예. 네.
친하게 지내시잖아요. 네. 그 라인들 하고도. 맞아요. 예. 혹시 앨범 이번 앨범 좀 들려줬나요? 그분들 들으셨나요? 아 원래는 네. 저희가 이렇게 뭐 그룹 노래든 솔로든 네. 저희가 전에 만나서 노래를 들려줘요. 네. 너네 어떤 것 같아? 이런데 이번에는 못 만났어요? 각자 다 바빠서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좀 오늘 방송을 일찍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예, 아직 못 만났습니다. 네. 예, 아마 그분들도 챌린지 한번 하셔야죠 또. 아, 그치. 예. 도와준다면 저야 아, 너무 이분들은 고맙죠. 진짜 춤 천재야. 아. 효정 씨랑 이 슬기 씨는 이 안무 습득력이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잘하는 야, 너무 친구들. 잘하죠. 맞아요. 아마 애드립도 해줄 친구들이에요. 이분들은 노래도 잘하잖아요. 아, 뭐 이거 뭐 이거 이거에 뭐뭐 뭐 다른 아이디어도 아마 넣어줄 분들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네. 계속해서 1992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문별 씨 소개 잘해주셔야 돼요. 큐. 네, 데뷔 10년 만에 뮤즈 그 자체가 되어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어디서나 반짝반짝 빛나는 아티스트 문별이 1992년생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유후. 자, 오늘 뭐 3부 첫 곡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 와. 예, Touchin and Movin'. 아니, 저는 이 곡 듣자마자 이게 타이틀이다 바로 느낌이 왔는데, 문별 씨는 어땠어요? 저도 듣자마자, 아, 이건 무조건 타이틀이다. 그죠? 네, 바로 딱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세련되고, 너무 좋아 진짜 이거 그죠? 네, 안무까지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아이키 씨가 또 열일해 주셨더라고요. 네. 아니 아이키 씨는 그렇게 바쁜데 아니 언제 이 안무를 다 했대요?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 안무도. 맞아요. 터치 무비긴이 근데 원래 이제 전체적인 네. 안무는 그 안무가 제이릭 예. 친구가 해주셨고요. 제이릭. 네. 예. 요즘 이제 또 핫한 댄서세요. 예. 그래서 제이릭 씨 또 뭐 다른 작품 뭐 있어요? 뭐 이제 라이즈 분들의 게롤 기타도 써주시고. 아, 그분이 그분이에요. 네. 그래서 예. 부탁을 드려서 되게 세련되게 잘 나왔는데 아 뭔가 재미난 포인트들이 있으면 좋겠다 네네네. 해서 이제 아이키 언니께 부탁드렸더니 아. 당연하지 오. 너 거는 바로 할 거야 야. 이렇게 해서 도와주셨어요. 밤새셨을 거예요 아이키 씨. 그래서 이 뭐 Think About You 이런 포인트들 뭐 이런 건 아이키 씨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면? 아 Think About 말고 터친 이거는 이제 Think About 의 안무고 아, 아, 네네 Think About 이 안무는 또 다른 분이에요? 아, 이것도 제이릭 친구가 짜준 거예요. 그렇구나. 네. 어, 그분은 그건 포인트가 있네. 게로 기타도 그 생각나는 포인트 안무 그쵸, 있잖아요. 이거. 오 근데 이것도 생각나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이키 씨는 이번에 그럼 여기에는 이 곡의 포인트 안무는 어떤 걸로? 이 노래에는 악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네. 브라스 소리도 네네네. 등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원래 안무에서는 이제 브라스를 표현한 이 손동작이 없었어요. 네네. 뽕 하는 이런 손동작이랑 뭐 리듬을 타는 박자들이랑 네. 그런 부분에서 언니 거를 다 아. 넣게 됐죠. 그럼 이제 엔딩 요정이 결국은 이제 혼인자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그쵸. 혹시 포인트 동작으로 엔딩 요정 보여주실 하나 보여주세요. 예. 어, 뭐, 사실 엔딩을 네. 생각하진 않았지만 하셔야 되니까. 네, 맞아요. 3, 2, 1, 큐. 아, 요겁니다. 아, 요 엔딩. 이거 네. 한번 꼭 해주세요. 네, 저의 포인트 안무와 끝에 약간 촛불을 부는 느낌처럼 엔딩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희가 미리 보기로 여러 번 봤는데 음악 방송에서 네. 예, 첫 주에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멋있었어요 네. 지금. 어, 감사합니다. 예, 음악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아니 의상이 스타일리스트가 바뀐 건 아니죠? 아 이번에 저 솔로를 하면서 바뀌었어요? 예전 저희 마마무 힙때까지 해주셨던 어? 힙 안무 그 의상 어, 해주셨던 네네. 언니와 다시 제가 합치게 됐어요. 아 다시 예. 제 언니한테 연락해서 언니 나 솔로 나오니까 아, 해주세요. 아니 의상이 네. 너무 힙하고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이 곡은 봐주세요. 이제 올해 맞습니다. 트렌디한 의상 모든 걸 문별 씨가 다 입고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트렌드를 이 뮤직비디오 한 편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실 거예요. 아니 쟤는 원피스를 입고 드레스를 입었는데 왜 청바지를 또 입었지? 아니 쟤는 스커트를 입었는데 왜 또 바지를 또 저렇게 입었지? 라는 거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쵸. 미리 이제 앞서가는 패션으로 문별 씨가 이 뮤직비디오의 모든 거를 네. 다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네. 좀 매칭을 좀 잘 하고 싶었던 네네.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매치를. 위에만 보면 블루 드레스인데 그쵸. 사실 풀샷을 보면 청바지에 그 문별 씨의 네. 캐릭터가 너무 잘 네. 살아나는 예, 네. 그런 의상들로 구성이 돼서 의상 너무 예뻤어요. 네. 그래서 뮤비 보는 재미가 더 있어요. 크실 거예요. 네, 의상 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혹시 테이블 위에 올라간 거는 테이블이 생각보다 좀 좁던데 아. 중심이 그게 좀 잘 잡혀요? 그렇게 올라가면? 이게 안무가 네. 뮤비에서 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안무가 원래 댄서분들 등에 착지를 하는 거예요. 어, 그거 몰라요. 저 못 봤어요. 그거. 그쵸. 뮤비에는 등장을 네, 안 하는데 네. 원래 안무가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까지 똑같아요. 네. 두 양쪽에서 댄서분들이 들어주시면 네. 이제 나머지 또 두 남자 댄서분께서 등을 맞대시고 그렇죠. 그 위에 제가 탁 쓰는데 네네네. 그 테이블이 이제 댄서분들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거는 연습을 호흡이랑 네. 같이 좀 그건 합이 좀 잘 맞아야지 성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이 맞췄어요. 뭐 높이를 어떻게 하느냐, 박자를 그럼 언제 나를 들어주느냐. 그렇죠. 그리고 힘을 내가 얼만큼 쓸 것이냐. 네. 왜냐면 제가 힘 풀고 이게 올라갈 수 없으니까 저도 힘을 같이 줘야 되니까 그쵸? 호흡이 맞아야 되죠. 네. 아 그래서 그 리프팅 해서 딱. 네. 아, 근데 또 좀 미안하더라고요. 또 밑에 계시 또 밟게 그쵸. 되는. 네, 그래서 신발을 제 옷에 닦고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올라가죠. 아 그래요. 여러분 요 파트는 준비가 많이 된 연습을 그쵸? 많이 한 파트니까 여러분 엔딩도 중요하지만 이 파트는 네. 좀 저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여러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이번에 네 많이 많이 봐주시고 뮤직비디오 여러분 예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2002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여기도 이제 원조 구멍 남친입니다. 예, 원조예요.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2002년 노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2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멤버 전원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멤버 전원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1992년생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봄날이 흐르고 있습니다. 진 씨가 이제 92년생입니다. 네. 진 씨는 뭐 자작곡 으로 슈퍼참치, 뭐 어비스 그리고 뭐 이밤 이런 곡들 뭐 많은 분들이 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 그런 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작업하게 된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그런 밤. 그런 밤이 어떤 느낌으로 처음에 구상해서 쓰게 된 건지. 이 노래가 3년 정도 된 곡이에요. 제가 제일 그동안 작사를 많이 해왔다면 자작곡으로 처음 이제 도전했던 곡인데 예, 예전에 3년 전에 네, 3년 전에 예. 근데 뭔가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기도 해서 이 아이가 되게 좋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정규까지 제가 예. 가져오게 됐는데 되게 쉽게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게 작업했던 곡이기도 해요. 그 예전에 네. 예. 이것도 역시 이제 멜로디하고 가사하고 같이 구상하면서 네. 쭉쭉쭉 쓰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 녹음할 때는 어땠어요? 그 예전 이제 그 곡인데 녹음은 이번에 하신 거죠? 다시 했죠. 맞습니다. 그렇죠. 아, 예전에도 해 놨다가. 네. 예전에 했을 때는 제가 작년에 경연을 나가면서 예. 보컬 레슨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음역대랑 이런 보컬들이 좀 정리가 예전보단 많이 돼서 예. 그때보다 더 지금이 잘 부르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풍성해졌죠. 네, 그래서 녹음을 다시 하게 됐는데 더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곡 작업도 수월했지만 녹음 과정도 굉장히 그쵸. 수월했네요. 여러분 그 사이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죠? 예. 진짜 우리가 문별의 성장을 이렇게 네. 목소리로 느낄 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많은 것들이 성장했죠. 그쵸. 예, 그랬군요. 자, 그런 밤이란 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밤. 방탄소년단의 우리 막내 정국 씨가 2002년 카타르 월드컵 주제가, 예, 드리머스를 불러서, 예, 네. 또 큰 화제가 됐는데, 네. 우리 SBS 골때리는 그녀들의 활약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문별 씨. 그쵸. 축구해보니까 어때요? 일단 축구를 이제 제가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예. 나온 지는 됐는데, 그때 당시에
좀 저한테는 되게 아쉬웠던 순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때 이제 제가 그때도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게 지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탑걸 언니들을 보면 다시는 못 들어갈 것 같아 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너무 많이 늘어서 그분들도 실력이 엄청 늘었죠. 제가 거기 가는 순간 그냥 팀에 패를 끼치는 지금 언니들은 그냥 완전 지금 언하더세요. 맞아요. 언하더 레벨이 됐는데 은별 씨가 또 가서 하면 또 잘하겠죠. 하지만 이제 너무 두려운 거죠. 그쵸. 예, 맞아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이었다. 예, 맞아요. 이렇게 또 멋진 모습 앞으로도 많이 보여주세요. 뭐 축구가 아니어도 그쵸. 예, 또 다른 데서도 뭐 캠핑하면서도 또 뭐 액티브한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여주시고요.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02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아시아의 별, 독보적인 수식어를 갖고 있는 보아입니다. 넘버원, 2002년 노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이 노래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사를 안 띄워줘도 다 따라 부르는 정말 맞아요. 대단한 곡입니다. 진짜 넘버원이에요. 예, 넘버원이에요. 보아 씨가 그 뒤에 수많은 곡들이 있고 많은 곡들이 사랑을 받아도 이 곡은 진짜 국민가요입니다. 맞아요. 예, 보아의 넘버원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아 씨가 뭐 퍼포먼스와 뭐 곡도 너무 잘 만들지만 이번에 연기로도 봤죠? 맞아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저 그거 완전 애청자예요. 진짜 보아 씨 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또 악역을 또 그렇게 잘합니다. 그렇다면. 문별 씨도 데뷔 초에는 뭐 웹드라마 이런 거에 도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지금은 이제 10년쯤 지났으니까 연기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직 좀 두려워요? 막 두렵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장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고 제가 또 잘 준비가 돼 있다면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열려있는 것 같아요. 열려있어요. 어떤 캐릭터가 온다면 그래도 쉽게 딱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형사, 경찰, 경찰 이런 느낌. 너무 약간 액션 잘 어울린다. 그런 거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 우리 머릿속에 그래도 그런 구성이 있었네요. 네, 뭔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옛날에 기회가 온다면 바로 할 수 있는 느낌으로 역할은 형사 이런 거. 그렇죠. 주로 여러분 이게 내근하는 형사님 말고 밖으로 뛰는 외근 형사. 달리기 달리고 하고, 그리고 밤에 잡고. 이제 잠복하고. 그렇죠. 근데 어울리는데요. 문별 씨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드라마나 또 영화에 요즘에는 형사가 안 나오는 드라마 영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 마마문 문별 씨 앞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아 씨가 그거 했었잖아요. 유랑단 댄스 가수 유랑단 하면서 막 전국 팔도를 다 돌면서 공연을 했는데 어디였죠? 평창에서였나? 우리 마마무 무대. 맞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마마무 화사 씨는 뭐 물론이고 엄청 많은 칭찬 극찬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선배님들의 칭찬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하여튼 너무 감사했고 제가 또 그 당시쯤에 좀 고민들이 많았어요. 이제 10년차 11년차가 됐을 때 아무래도 걸그룹이라는 이름도 있고 어떤 걸 솔로 가수 여가수로서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았었는데 선배님들을 보고 아 난 진짜 괜한 고민을 했구나. 근데 그냥 내 색깔을 지키면 되는구나. 선배님들도 각자의 색깔로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하기보다는 내 색깔을 지켜서 열심히 나도 해보자 라는 좀 용기를 얻고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조언보다도 그분들의 존재만으로도 그냥 답을 얻으셨네요. 너무 멋있었고 그러니까 선배님들도 인사드리러 갔을 때 진짜 너무 멋있다 너네 라고 계속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거에 또 더더욱 용기가 또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솔로 정규 앨범이 9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별 씨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제 끝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원하는 광고 있어요? 원하는 이번에 건가요? 이제 앨범 작업하면서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김치 뭐 라면 이런 거 생각했지만 문별 씨는 이번 타이틀곡 뭐 무대나 이런 거 하면서
원하는 광고. 뭔가 패션적으로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패션이 네. 이번에 진짜 최고였어요, 분들. 네, 그래서 패션적으로 네. 여러 브랜드와 오, 콜라보. 네, 콜라보도 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뭔가 만드는 것도 굿즈나 이런 것도 만드는 뭐 기획하는 것도 또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흥미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콜라보도 하고 싶기도 하고 김치 광고도 해보고 싶네요. 아, 정말 김치 광고 관계자 여러분 연락 주세요. 잠깐만요. 그 시절 엑소 안 좋아한 여학생들 없죠? 엑소에서 비글즈라 불리는 구이즈, 백현, 첸, 찬열이 1992년생 가수 1위를 차지했고요. 런민라이트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런민라이트. 이 곡 들으면서 분별씨와는 마무리할 거예요. 분별씨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너무 좋았고요. 오랜만에 또 선배님 뵈서 더 좋았고 아, 예. 또 많은 분들께 제가 이제 만들었던 곡들을 또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은 곡들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곡 한 곡 한 곡 꼭 클릭해서 들어주시고 분별씨 활동 마무리까지 파이팅 하시고 네. 더 좋은 앨범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네, 건강하세요. 카메라 보시고 무무 따랑해요.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둘, 셋. 무무 따랑해요. 따랑해요.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를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